우리는 유전자가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유전자는 뜻이에요? 글자이니까. 글자이니까.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보면 그 글자는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전자라는 그 글자는 누구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글자를 만든 존재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그 글자를 만든 존재를 우리가 창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든 그 창조주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예, 네.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다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주입식으로 배워가지고 이 뜻을 잘 몰라 아직도. 자, 어저께 그렇게 I love you 그래도 잊어버렸네요. 그렇죠. 그 창조주의 뜻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미 병 걸릴 줄을 다 알고 창조했어요. 암도 걸릴 수 있는 것을 알고 창조해서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미리 다 짜놨어요. 암세포가 몸 안에 생겼을 때, 예,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자연 항암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놨고, 또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도 해놨고, 예, 아주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나빠져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려고 그럴 때 그거를 변하지 않도록 또 변했을 경우에는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종양 억제 물질을 생산하도록도 해놨고 네. 그런 걸 보면 너희들 뭐 병 걸리면 뭐 죽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창조주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상당히 창조할 때부터 모든 최악의 경우를 다 이미 예상하고 창조를 하셨어.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유전자의 기록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그 유전자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켜야 됩니다.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반드시 클릭을 해서 켜야 되는 것처럼. 그 클릭을 하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클릭한다면 그거는 에너지가 가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생기라고 부르고
그 생기의 본질 또한 뭐예요? 사랑이다. 진선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온 우주는 또 이 우주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뭐 다시 말하면 인간을 비롯해서 유전자를 가진 모든 생명체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 속에서 살고 있구나? 생기 속에서 살고 있구나. 즉, 무엇 속에서 살고 있어요? 생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진리를 몰랐어도, 또 여러분이 그거를 믿지를 않더라도, 그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유전자는 조절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믿지 않더라도. 그러나 내가 그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을 때 힘을 더 받게 돼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믿었을 때, 예, 그건 엄청난 힘을 더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이런 것 저런 것 받기 싫다. 생기도 받기 싫고 사랑도 받기 싫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살아있기 싫다. 그래서 그거를 끝끝내 인간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거부하는 방법은 뭐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살이에요. 그래서 자살이 가능해요. 예. 네.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랑은, 그 사랑은, 그 생기,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생기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상대방의 선택.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지 나는 더 이상 살아있기 싫다. 그래서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뭐를 받기 싫다? 예, 사랑을 받기 싫다. 생기를 받기 싫다.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예, 히틀러처럼 권총으로 자기를 쏴서 살아있다는 것을, 생기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생기를 주시는, 그 사랑을 주시는 창조주는 어떻게 할까요? 창조주는 아 하는 거죠. 그게 창조주의 고통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그 생기라는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를 살아있을 수 있도록, 또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에너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아셔도, 와, 그렇구나. 이때까지는 누가 누구 마음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컴퓨터가 지가 뭐 다 혼자서 다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 생각하기를, 참 나는 제주도 좋아. 어떤 때는,
음악도 연주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말도 할 수 있고 나는 여자 목소리도 낼 수 있고 남자 목소리도 낼 수 있고 다 사람들이 하는 거를 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는 핸드폰은 누가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해? 지가 하고 있는 걸로 착각.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착 달라져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누구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생기를 보내서 내 유전자를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구나. 자, 그 증거를,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제가 이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뭘 배웠냐면, 염색체를 배웠습니다. 염색체는 뭐예요? 실뭉치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뉴스타트 오시는 분들은 다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인데, 예. 네. 염색체. 그렇죠? 염색체는 이 실뭉치. 이 실은 뭐예요? 실은 유전자예요. 그 실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 그래서 염색체 몇 개 있다고요? 23개. 그래서 23권의 책 다 공부했잖아. 아는 것이 힘인데 이렇게 몰라가지고 어떡하지? 예. 이게 알아야 돼요. 이 뜻을 알아야 돼.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유전자가 착착 켜져요. 네. 자, 그 이 염색체가 우리 세포 속에 23개인데, 실이 착 풀리면, 그게 이제, 이런 유전자가 착 이렇게 풀리죠. 응? 근데 이 유전자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이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만약 여러분 몸 안에 새로운 암세포가 생기면 이 빨간색 유전자, 즉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유전자가 사람들의 자기의 T세포 속에 존재하는 줄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것을 아는 존재, 즉 내 유전자를 창조해가지고 그 내 유전자를 어떻게, 나는 내 유전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유전자를 사용하는 그 창조주, 생기를 줘서 필요한 유전자는 켜기도 하고 필요 없는 유전자,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그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얼마 동안은 다음에 또 암세포가 생길 때까지는 이 유전자가 켜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유전자를 또 꺼버려야 돼. 예. 네. 쓸데없는데 사용하지 않는데 계속 유전자를 켜놓지 않습니다. 예. 네. 철저히 다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셨는데, 예. 네. 소화가 다 됐다면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꺼져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점심 먹을 때 다 식혀야 돼.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 켜고 끌 줄 모르잖아요. 이것을 켜주고
필요할 때 켜주고 또 필요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꺼주는 그것이 하나의 돌보심이야. 그렇죠? 돌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돌볼 리는 없죠. 우리 유전자는 그런 돌보심을 항상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실상은 그런 사랑 안에 생기를 주는 사랑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감이 더 확실히 잡혔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염색체인데 그래서 이 유전자 염색체와의 관계와 그리고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그런 광경을 동영상으로 잘 찍은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죠. 자, 이게 뭐예요? 네, 염색체 23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한가운데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 확대. 자, 뭐가 나와요? 아, 실이 나옵니다. 드디어 유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실을 점점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꼬였죠. 그렇죠? 예. 이제 확대가 잘 됐습니다. 자.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근데 이 모형에는 장난감 모형에는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게. 그렇죠? 이런 게 실제로 있어요. 저거는 아주 특수한 단백질인데 과학자들이 히스톤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여러분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너무 전문적인 거니까. 그 히스톤이라는 특수한 단백질에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왜 이런 게 있냐라고 봤더니 이 히스톤을 이렇게 둘러싼 유전자에는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어요. 이런 데는 스위치가 없어. 여기만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그 지금은 이 유전자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 근데 이 켜져 있는 상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유전자들이 다 좀 꺼져 있는 상태. 지금은 켜져 있는 상태. 아시겠죠? 켜져 있는 상태란 말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야. 그래서 이것이 생기가 와서, 아, 상구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 유전자를 켜줘야 되겠다.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서 상구가 암 환자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켜서 상구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다 죽였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유전자를 꺼야 돼.
자, 어떻게 끄는지. 예. 상구는 아무것도 몰라. 자, 그러면 그게 다 창조주가 알아서 꺼야 돼. 자, 봅시다. 어떻게 끄는지. 자, 여기 스위치가 있다면, 여기 스위치가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이 강당에도 들어올 때 저기 입구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불을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어. 그래서 스위치가 세 개인데, 하나만 켜면 저 뒤에만 불이 오고, 두 번째 거 켜면 가운데 불이 오고, 세 번째 거 켜면 여기도 불이 오고,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아, 그래서 우리 어저께 음악회 할 때는, 예, 네, 여기만 크고 뒤에는 다 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누군가가 스위치를 어떻게 와서, 앞에 것만 켜자. 저 뒤에는 꺼자. 뒤에만 켜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와서 스위치를 선택해서 켜든지 꺼든지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유전자 스위치도, 무언가가 와서 스위치를 어떻게 해야 돼? 네, 눌러야 돼. 네. 그러면, 여기 켜져 있는 이 유전자가, 이렇게, 네, 지금 이 빨간색 유전자를 합시다. 이렇게 켜져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스위치를 탁, 뭔가 와서 스위치를 누르면 탁, 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정말 이게, 참, 귀신 고칼로릇입니다. 자, 짠. 자, 보세요. 이런 노란색 물질들이, 쬐끄만한 것들이 막 날라옵니다. 그렇죠? 예. 네. 조금 빠꾸를 시켜서. 자, 보세요. 자, 이 노란색 물질이 다 날라오더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네, 스위치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는 현재로서는 두 개밖에 안 보여. 이 노란색 물질이. 하더니, 이제 많이들 오더니 다 스위치로 가죠. 그래서 딱 스위치에 올라 붙으니까 탁 꺼져요. 귀신 고칼로리죠. 그래서 왜? 암세포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당분간 상구의 몸 안에서 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 가 되면 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꺼진 거, 꺼진 유전자들은 여기에 스위치에 다 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예, 노란색 물질이 붙었습니다. 이 노란색 물질이 과학자들이 이거 발견하고 기가 팍 죽었습니다. 이 노란색 물질이 와서, 날라와서, 그 희한하게 스위치에 가서 올라 붙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아하, 이 유전자 조절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를 과학자들이 깨달았어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노란색 물질이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이것을 집어냈습니다. 집어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아주 간단한 물질이에요. 지극히 작은 물질인데, 탄소 원자 한 개, C탄소죠. 이 탄소에 수소
하이드로젠, 수소는 H죠, 그렇죠? 수소가 세 개 붙어 있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수소가 세 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화학 공식으로 쓰면 C 탄소 한 개, H가 세 개, 수소가 세 개 붙고 여기에 전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 전기를 띠고 있다 있을 때 이 화학자들은 이걸 기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그럼 CH3는 뭐냐? 이것은 메틸기입니다. 아, 메틸기야, 저게. 메틸. 근데 이게 메틸이란 말 들어봤죠? 예, 메틸 알코올.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전기를 띄고 있는 거는 다른 물질과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OH라는 물질하고 결합하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메틸 알코올이 돼요. 메틸 알코올. 그런데 요게 이제 아, 탄소 원자가 두 개고 수소가 다섯 개다. 이렇게 되면 요런 거를 혹시 아세요? 에틸이라 그래. 사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중학교 졸업 못하신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아주 기초적인 화학입니다. 다 배워. 왜 여러분 몰라요 지금? 드립다 외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메틸기가 있어. 아주 간단. 그러니까 탄소 한 개에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 저 메틸기를 정확한 스위치에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엉뚱한 데 갖다 붙이면 엉뚱한 유전자 꺼져버려. 지금 사용 중인데. 지금 막 밥을 먹고 어떻게 소화 물질을 생산하고 소화를 시켰는데 엉뚱한 데 갖다 붙으면 어떡해요? 갑자기 소화가 안 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 메틸기가 가서 붙는데 붙어야 될, 꺼야 될 유전자를 선택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메틸기 자체가 무슨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 굉장히 뭔가가 이 이성적 생각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곳에서 연어가 알에서 깨나면 바다로 가야 돼. 바다로 가야 되는데 아. 뭐 가이드 있어요? 그 새끼들 야, 일로 와, 일로. 엄마, 아빠 따라와. 엄마, 아빠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엄마, 아빠들은 알 낳고 나면 그리고 수컷은 아빠가 수정하고 나면 엄마, 아빠는 둘 다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무도 없이 누구만 내려오는 거예요? 새끼들만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는데 그 새끼들이 바다로 일단 가면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은 적어도 4년 동안은 바다에 그 여행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년 동안 그 정해진 코스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4년 후가 되면 어디로 가게?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요?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느냐? 여러분, 연어 새끼 때 있는 눈꽃만 할 때 바다로 왔어요. 과학자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과학자들은 그 연어 새끼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물 냄새를 기억한대요. 그 사람들이 그거 믿어.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새끼들이 뭐를 기억할 줄 알겠습니까? 이게, 예. 자, 일단 이거 설명하고 나서. 자, 자, 이제 며칠기가 와서 다 꺼졌습니다. 며칠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기가 와가지고 어느 유전자로 갈까? 아, 바로 이 유전자구나. 이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구나. 이제 암세포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꺼야 할 거야. 며칠기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 머릿속 두세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할 텐데. 자, 그러다가 한 2시간 후에 상구의 몸에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러면 또 죽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돼. 그러면 며칠기가 어떻게 돼야 돼? 며칠기가 붙어있는 한 유전자는 안 켜져요. 그럼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럼 며칠기가 이 사람의 몸에, 상구의 몸속에 암세포가 또 생겼구나. 그러면 우리가 떨어져 나가야 되겠네? 그 며칠기가 천재야. 꼭 며칠기가 뭐 같아요? 전지전능한 신 같아? 그러나 그럴 리가 없죠. 며칠기가 알 리가.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은 뭐를 상구 몸에 암세포가 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저것들이 무슨 재주로 혼자서 떨어져 나가, 그렇죠? 그런데 암세포가 딱 생기면 이 며칠기가 딱 떨어져 나가. 누가 그거 하고 있을까? 그거야 뻔하죠. 암세포 다 죽고 나니까 며칠기를 갖다 붙여서 유전자를 끈 존재가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구의 몸 속에 암세포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아는 존재는 며칠기 자체가 아니죠. 누굴까? 그래서 여러분, 이 좀 순진한 것 같아도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전지, 전능. 그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 이런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며칠기가 알아서 한대, 이거는 아주,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무슨 생각이냐 하면, 여러분, 시골 할머니가 서울 아들네 집에 손자를 보러 왔어. 손자가 4살이야. 응? 그 이제 아빠가 손자한테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를 사줬어.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왔으니까 손자가 할머니 이거 봐. 장난감 자동차 전파. 그 이제 손자가 뭐예요? 리모컨을 조절하잖아요. 그렇죠? 조절하니까 할머니는 저기 서 있는데 예, 장난감 자동차가 쫙 할머니 쪽으로 오더니 할머니를 피해서 꼬르르 돌아가지고 손자 쪽으로 다시 가. 할머니가 뭐라 그러게? 참 요새는 참 좋은 시대다. 장난감도 이렇게 똑똑해졌네. 누가 조절하는데? 손자가 조절한다는 생각을 할머니는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디 좀 그 할머니 수준을 벗어나시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무슨 연어가 뭐 알아서 4년 후에 자기 태어나고 이런 식이야 다. 좀 그런 사고방식을 탈피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은 과학적인 것 같아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아,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좀 똑똑한 할머니라면. 이 장난감 자동차 지가 알아서 갈 리는 없는데 그러면 이 장난감 자동차는 누군가의 조절을 받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어. 그리고 손자를 딱 보니까 손자가 뭘 가지고 있어? 이걸 가지고 이러고 있어. 아하, 손자가 뭐를 보내고 있어? 장난감 자동차에 신호를 보내고 있어.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 정도 할머니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 예. 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이 과학자들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바보가 돼 있어. 자, 그래서 상구의 몸 속에 암세포가 또 생겼다. 이 유전자를 다시 켜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 며칠기를 갖다 붙인 존재가 이거를 어떻게 떼버려야지. 그래야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또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지. 자, 그 단계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암세포가 새로 생겼습니다. 유전자 켜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이게 가서 유전자를 복제하는 겁니다. 복제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다시 꺼요. 다 꺼버려. 귀신, 고칼로르시.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해가 2003년도예요. 2003년도에 모든 그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을 때는 우리 의사들이 기고만장했습니다.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다 알았으니까 우리 의사들이 모든 병을 뭐예요? 다 낫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조금만 더 발전하면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며칠기가 혼자서 왔다 갔다 한대. 그걸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선언했는지 아십니까? 아하, 이거는 우리 인간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의 영역이다? 이거는 귀신의 영역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고 꺼지는지. 그래서 이건 염색체죠, 염색체. 자, 그래서 gene, 이거는 유전자입니다. in, 안에, 이거는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다? 고스트가 있다. 고스트. 고스트는 귀신입니다. 유령, 귀신.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귀신 차원에서 조절이 되고 있다. 쉬운 말을 하면 유전자 조절을 연구해보면 귀신이 고칼로릇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은 뭐예요? 인간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다. 여러분이 이거 해야 된다면 얼마나 바쁠까? 맨날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 유전자 조절하러. 이러다 볼일 다 봐.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할 영역이 뭐예요? 아니, 이거는, 그래, 이거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지신 초인간적 존재가 해줘야만 되는. 그것도 우리를 지독히도 뭐 하시는 존재? 사랑하시는 존재. 예.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유전자를 다 세세히 조절해주는 그런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를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생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자, 이제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 근데 그 사랑을 나는 이래봬도 이 창조주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져야 행복해져요.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구 옛날 상구처럼 우리 어머니는 날 버렸구나.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지잖아. 우리 어머니는 날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닫는 순간 우울증이 쫙 없어진다. 그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상고에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가 쫙 켜졌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야, 그렇구나. 나는 사랑 안에서 살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내가 전혀 그 사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 일도 뭐예요? 없어. 그런 거를 믿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나를 살려놓고 있어. 왜? 내가 최종적인 거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거부는 뭐예요? 네, 저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이 어떤 인간인지, 심지어는 누구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을, 이런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을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누구까지도 심지어는 김정은이까지도. 그 이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는 사랑,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과는 완전히 달라.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김정은이 같은 놈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어? 예. 네.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것을 인간적인 사랑이다.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사람만 사랑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렇죠? 김정은이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다, 응? 다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예. 하나님 반대하는. 그래도 사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래 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계속 조절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 받기 싫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보려고 이 뉴 스타트까지 오신 것을 보면 이거 하실 리는 없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생기.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그 초월적 사랑.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서로가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사랑을 주고받고 합니다. 상당히 무선적이에요. 계약적 거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건적, 계약적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조건을 충족해 주지 않고 계약을 지키지를 않아.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더 이상 즐겁지 않죠. 괴롭죠. 응? 응?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불러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부르잖아. 사랑 안 했으면 이렇게 눈물 안 흘려도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사랑을 시작해가지고 시작해보니까 이 새끼가 계약도 안 지켜.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아.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런 사랑은 계약적이요, 조건적이요, 무선적입니까? 누구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제로는 그런 것은 사랑이 뭐예요? 아니다. 그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그런 사랑이 아니야. 진짜 이 유전자를 만드신 창조주의 사랑은 그런 창조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는 희생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랑은 불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석가 선생님도. 그래서 저는 이 석가의 불교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타 자리. 이타는 뭐예요? 타.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로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상대방을 이롭게 해줘라. 왜 이것이 진리인지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이 유전자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 유전자 조절력은 이타자리적, 즉 자기 중심적이 아닌 상대방 중심적인 이 희생적인 그 희생적인 사랑이 생기로서 여러분의 유전자에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기를 정말 강력하게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도 어떤 식으로 변해가야 된다? 그렇죠. 이타, 자리적, 즉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점점 그쪽을 아, 그렇구나. 조건이 있을 때는 사랑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식 사랑은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나를 키워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기껏 이거냐? 그 괴롭죠. 괴롭죠. 사랑에는 그런 계약적 성격이 들어가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랑을 해봐야 그 결과는 불행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 우리는 적어도 무엇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아,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구나.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야 돼. 받는 것은 누가 줘야 돼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신 생기가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럴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건 없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가 가장 순수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 그래서 여러분, 미인박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인박명. 이쁜 미인들이 오래 못 산다. 아시겠죠? 그 보면 미인들이 빨리 죽어. 오드리 헵번 빼놓고. 네. 오드리 헵번 나중에 늙어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오드리 헵번도 아마 유방암에 걸렸죠. 그런데 오래 살았어요. 아주 순수하게 자선사업했습니다. 예. 네. 참. 근데, 왜 미인들이 오래 못 사냐 하면, 제 나름대로 생각에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미인들은 어릴 때부터 다 뭐라 그래, 사람들이. 어머머, 이뻐라. 그래서 이쁘니까 막, 자꾸 주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미인들은 콧대가 어떻게, 점점 높아가는 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 누구나 다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 뭐 해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져. 그러니까 행복하게, 불행하게. 아주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줄 줄을 전혀 모르게 크면 그 자체가 불행한 인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사랑을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며칠기 하나하나를 움직여주는 그 마음, 그것은 창조주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 유전자라는 것을 만든 그 창조주는 최선을 다해서 며칠기를 다 시시각각, 그렇죠? 아주 정성스럽게 딱 조절해서 지금 여러분의 암들을 완전히 없애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 노력하시고 계신다. 네,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확실해져야 돼요. 이치가 그렇게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어갑시다. 유전자가 왜 뜻에 반응할 수밖에 없느냐? 자,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되 무슨 적으로 반응한다?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또 무슨 적으로 반응한다? 즉각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해 나와야지. 예. 네.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 아니에요. 여기 어리부리하신 분은 뉴스타트에 와봐야 별로입니다. 아시겠죠? 딱 이제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예. 네. 그것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해오신 공부 중에 가장 뭐요? 중요한 공부야, 이거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공부야. 예. 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그냥 강의 시간에 앉아서 시간만 채웠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럴수록 여러분 유전자는 전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여러분이 뉴스타트 끝나고 나면, 내가 일생 동안 살아도 이렇게 중요한 공부를 해본 일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인간과 그 창조주와의 관계의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것도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뭐요? 현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두루뭉실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창조주와 생기를 주는 창조주와 우리 유전자의 관계. 결국 우리의 유전자는 누구의 뜻을 받았을 때 가장 유전자가 건강하게 잘 조절이 될까? 창조주의 뜻입니다. 그건 창조주의 사랑이야. 그래서 창조주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기다, 이 말입니다. 됐죠? 정리가 착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렇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창조주의 사랑은 한 시시각각 매 순간 매 초마다 나의 유전자를 잘 돌보고 있구나. 그러면 그 창조주가 내 유전자를 돌보는 그 과학적인 과정이 어떻게 될까? 요거를 좀, 그렇죠? 뜻이 유전자를 조절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거면 그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중간 과정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아하, 역시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구나. 무선적으로, 즉각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조금 이게 이제 기분 나쁜 얘기인데, 모든 전자제품, 여러분의, 뭐예요? 핸드폰, 전자제품. 전자제품, 여러분의 핸드폰과 우리 인간의 작동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째 핸드폰이 작동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 충전이 돼 있는 상태. 충전, 이 핸드폰 안에, 그 배터리 안에 전기가 충전돼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도 충전돼 있어요, 지금? 네. 자, 충전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박사님, 나는 충전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예? 네? 살아있다는 그 자체예요. 핸드폰 배터리에 전기가 다 방전되고 다 소모되어 버리면 어떻게? 죽어버려요.
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속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 흐르고 있어야 안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환자가 의식이 없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그 환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몰라.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숨만 쉬고 있지. 그런데 가서 숨소리를 들어야 되잖아. 혹은 맥박을 짚어봐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모니터만 보면 돼. 저 멀리서도 뭐요? 3번 환자 탁 벽에 붙은 모니터 보면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 전기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축축 이러고 가다가 갑자기 뭐예요? 그게 이제 일직선이든 삐 하면 전기 꺼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난리 나요, 이제. 가서 살려내놔야 돼. 예. 그래서 우리도 전기 꺼지면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무슨 제품이란 말이요? 전기 제품, 전자 제품이야,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란 건 그 정도밖에 안 돼. 전자 제품이야. 전기 없으면 가만 없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기의 흐름이 이제 중요합니다. 전기만 흐른다고 살아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전기가 흐르냐. 그래서 전기가 흐를 때는 반드시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생체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자파, 그러면, 파, 그럼 우리가 파동, 영어로는 wave라고 합니다. 파동. 파동에는 이 파장과, 예, 그렇죠. 주파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동, 우리 몸을 흐르는 파동을 전자파의 파동을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유전자는 이 결국은 전자파에 반응합니다. 전자파. 제가 뜻에 반응한다고 그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뜻하고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뜻하고 유전자 사이에는 뭐가 왔다 갔다 해? 전자파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창조주가 있다. 창조주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뜻을 우리는 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 속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 왜?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몰라요. 먹는 거예요, 음식.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현미밥을 먹었다, 사과를 먹었다, 이거 다 뭐예요? 배터리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 속에 다 태양광선으로부터 온 전기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 것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속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제 배터리 충전 배터리가 되면 여기에 뇌에 전류가 흘러 우리 몸에 전류가 흘러 그를 뇌파라고 그럽니다. 뇌파. 자. 뇌파가 신경을 타고 우리 몸으로 퍼져나가면 그것이 바로 뭐다? 생체 전자파다.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유전자들은 철저히 이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체 전자파뿐만 아니라 우리 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자파에도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반응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캣스캔을 찍는다. 이거는 여러분 방사선 엑스레이도 전자파의 일종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의 일종이에요. 햇볕도 뭐예요? 전자파요. 다 전자파의 주파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엑스광선을 쬐면은 그것은 아주 우리 유전자는 딱 질색인 그런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X광선 많이 쬐면 유전자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자파. 이거 X-ray 정도는 안 되지만 이것도 상당히 해로운 전자파예요. 우리 몸에 아주 어울리는 전자파는 가시광선, 빨주노초파남보라는 색깔을 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햇빛 전자파, 그 정도의 주파수가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소리도 파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파라고 그래요. 자, 이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음파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두경석 선생이 노래를 하는데 그 음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노래하면 음파가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한 노래가 뭐지? 네? 예. 네. 이상구가 아마 아름다운 강사 좋습니까? 이게 주파수 엉망이에요. 이 음파를 찍으면. 두경석 선생의 음파를 찍으면 컴퓨터에 싹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제가 한 식으로 하면 깨가 이렇게 나. 그럼 짜증 나 안 나? 시끄러 앙코리고 뭐 집어쳐 신경질 나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어떤 파동이 나에게 들어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이게 옳은 말씀이구나. 감사하구나. 선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 진선미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면요. 그런 좋은 뜻이 들어온다. 자, 창조주로부터 진선미 사랑의 뜻이 내 들어오면 여러분의 뇌파가 달라져 버려요. 뇌파가
아주 부드러운 파가 됩니다. 아주 부드러운 파는 이런 파예요. 이런 파가 돼요. 이게 이제 두경석 씨 목소리 파. 이상구 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쁜 파. 그래서 보기에도 벌써 다릅니다. 컴퓨터로 찍을 수 있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라야 돼요. 이러한 좋은 파를 알파파라고 그럽니다. 알파파. 알파파.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알파파가 돼야 돼. 알파파가 들어오려면 여러분이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진실, 선한 생각. 요즘 저는 요즘 단풍이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산을 보면 얼마나 색깔이 부드럽고 좋아. 그렇죠. 참 여름에 그 녹색도 참 아름답지만은 이 가을에 이야 그 은은한 아 그럼 알파파야 참 좋구나. 저는 지난 일요일 날 서울에 있는 제가 서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갑니다. 이제 가는데 그 교회는 안식일 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을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앞으로도 안식일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일단 그것을 주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주위 주민들 해서 그 다산 신도시란 데가 있죠. 구리 바로 남양주 거기에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아 지난주에 갔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갔는데 저는 옆에서 야 너무 너무 단풍이 산이 아름다워 알파파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참 좋다. 참 좋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봐도 슬프지가 않구나.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 왜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이제 이 아름다운 것을 즐길 날도 며칠 얼마 남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아름다운 게 슬펐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안 슬퍼요. 왜? 이 지구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신앙을 이렇게 정말 진선미 이 생기를 주시는 그런 창조주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돌봐주시고 김정은이까지도 돌봐주시고 있는 김정은이까지도 돌봐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할 건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하루 종일 다 이 베타파 알파파가 아닌 베타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팔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맨 위에 있는 이 파가 베타파예요. 베타파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파도 여기 있지만 되게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고 그래요. 방금 제가 얘기해드린 알파파 바로 이겁니다. 예. 네. 네. 그 이런 파를 흔히 우리 의사들이 스트레스 파, 잡념 파, 이 잡념에 시달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는 생각. 아, 짜증나. 거기서 잘 될까. 아, 참 큰일인데, 이거 이러다가는 어떻게 될까. 맨날 이런 걱정, 근심이 베타파예요. 네. 이런 파를 여러분의 유전자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아, 여러분의 유전자는 알파파를 좋아해요. 알파파는 진선미, 그 사랑에 집중하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다 들으시면서 참 재밌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다 알파파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회복되지. 강의 시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가셔서 어떤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돼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래서 생기가 넘치게 되고, 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유전자의 건강. 그때 그런 설교를 듣는 동안 또 하루 종일 그 목사님의 그 좋은 설교를 자꾸 기억하고 그래 참 좋았어. 그럴 때마다 하루 종일 나의 뇌파는 알파파를 유지하게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런 생활을 시작하시는 게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베타파는 그냥 짜증 나고 걱정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고 더 심하면 어떤 때가 있어요? 뚜껑이 뭐예요? 열린 때죠. 뚜껑이 열렸어요. 이건 완전 비정상 상.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럴 때 내 팔을 찍으면 감마파 이렇게 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는 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 그 전자파가 생체 전자파다. 외부로부터 오는 전자파도 상당히 해롭죠. 그래서 여러분 큰 핸드폰 기지국 같은 데 방송국 뭐 이런 데 가까이 사는 것이 유전자 건강상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요즘 뭐 5G가 나왔대요. 근데 그게 이 전자파의 그 출력이 좀 센 모양이죠? 제가 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밤에 주무실 때만이라도, 뭐예요? 꺼놓고, 주무시면. 왜냐하면, 그게 내 뇌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떤 생체 전자파가 흐르느냐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네, 보세요.
자, 뇌파는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따라서? 예, 네, 뜻에 따라서. 그래서 좋은 뜻이 들어오면 뇌파는 알파파가 되고, 나쁜 뜻이 들어오면 뭐예요? 베타파. 더 나쁘면 가마파.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아주 나쁜 영향을 받는다. 자,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확실해졌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나의 유전자를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생기를 보내서 조절하고 계신데, 내가 그 조절에 협조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뇌파를, 알파파를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다른 뜻을 받아, 아, 이놈의 새끼,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랬어 하면, 알파파가 다 허물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악한 영향을 받아서 결국 꺼져버리기도 하고 변질되어버리기도 해서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전자파,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다? 네, 뜻에 지배당하고 있다. 내가 어떤 뜻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생체 전자파의 그 파동이 결정이 되고 그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동이냐 나쁜 파동이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내 유전자가 더 나빠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 뇌 건강 상태를 보려고 뭐를 찍어봐요? 뇌파를 찍죠. 또 심장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하여 심전도를 찍죠. 그래서 아 이거 한 달 전보다 이거 아주 나쁜데요. 그건 뭐냐? 지금 이 환자가 지금 이 뜻이 예? 갑자기 뭐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예? 이혼을 할까 말까 뭐 이래 쌓는 과정에서 찍으면. 이게 엉망이 나와. 그러면 그 나쁜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결국은 나쁜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체 전자파. 이게 좋은 파냐 나쁜 파냐. 그러면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냐 나쁜 파냐는 결국 무엇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 이제 정리가 딱 됐죠? 예. 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돼요. 이것을 뉴 스타트의 근간이라고 그래요. 뉴 스타트는 이 과학적인 근간 위에서 이제 다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진선미의 뜻,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품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 뇌파와 생체 전자파는 조건반사적으로 알파파로 되고 이 알파파가 됐을 때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다시 켜지고 다시 회복돼서 여러분은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